상동계도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모시고 저렇게 일한 이한 사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청의 유재환 과장님을 찾아갔었는데, 일한 이한 사안 중에 도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가평군 건설과 특진위가 구성이 돼서 합의를 해오면 빠르면 그 시일 안에 정책에 반영하게 하겠다, 그런 대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난 지방도가요, 지난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14년간 정도 가볍게 한 군데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지방도가.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어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게 오게 된 계획이 아예 올라가지 않다든가, 이게 뭐냐면 돌아가려면 일단 노선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노선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게 된 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오게 된 계획이 올라갔다가 후순위를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올라가지 못했던 이게 원인이 거기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근데 역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약들은 또 전부 다 하셨어요. 근데 공약을 걸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끝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PC 때문에 그렇죠. 타당성 조사한테 경제적 타당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우리 특히 동일강도로 같은 경우, 대구리 같은 경우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데 고민이 됐고요. 그동안에 밀려왔던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아니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는 돼봤는데 안 됐던 것들을 찾아서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저 터널이죠. 저기 대보리아 동일리간도로였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내부 순환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동정 질문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도시한테. 우리 지역은 십몇 년간 지방도 하나 안 들어줬다. 지방도 하나 안 들어줬는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 균형 관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5개년 비해 특별한적인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특별한 차별을 해왔던 거 아니냐. 이제 지사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제 때는 뭐 3천억 얘기하니까 이제 했는데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고 나서 도청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지방도 5개년 개발 계획에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것들을 지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해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좀 이런 이한 사람 사안이 저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 우리는 여기까지 뚫고 그 2차로 무조건 2차까지 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런 겁니다. 1차, 2차, 3차, 4만 내일 표가 없어요.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왜 됩니까? 그럼 가장 싼 거 해주지.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동 터널을 무조건 간다. 그 나중에 최악의 경우 안 되면 터널만 뚫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라는 거는 그건 나중에 행정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그분들 좀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얘기를 좀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되면 김용국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개발되는 우리 때만큼은 네가 있느니 내가 있느니 없이 아무리 모토마했다라는 그런 것들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5개년 계획.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5개년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이 담아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군에서 행정적으로 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주축으로 좀 해달라고 그런 추진위가 좀 결성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 결성되는 게 지역 주민 위주로 해가지고
첫 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요. 군에서도 결승이 되면은 저희도 협조해서 이 사업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저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수동 담기 15km인데 그 중에서 한 터널이 한 1.8km 저희가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한 2억 들여가고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2억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터널도 있고 도로도 10m로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올해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걸 모태로 해서 좀 반응을 해달라고 의견을 드리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 용역기간이 내년도 9월달 정도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그 지금 용역사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월 초에 원래 우리 그 군회를 용역사한테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돼지열병 때문에 방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은 도에서는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련님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쪽에서 이제 아까 정목 그 상판에서 정목과 그 도로도 저희가 오개념들이 반응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고 이런 일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등간은 그나마 수도권은 좀 위험도이기 때문에 조금 수긍을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그게 최종 결정은 내년도에 나는 겁니다. 아까 그 김경호 도의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실 때 그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만 내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념 계획에 넣지를 않으면 교포에 빠지는 거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럼 여태까지 같은 분 정치인이 아무도 이 5개념 계획에 넣지 않았느냐 그 제 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경호 의원님이 이번에 아주 큰 힘을 쓰셔서 5개념 계획에 적극적으로 지금 넣으신다고 여기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먼저 박수 크게 한번 전해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악이 도로 하나가 틀림으로써 발전되는 건 저희 눈으로 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기 현리에서 수동 휴게소 IC까지 터널이 뚫렸을 때 15분이면 휴게소 IC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2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저게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차산이 JCT가 생겨요. JCT가 뭐냐면 고속도로끼리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차가 회전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디하고 맞물리냐면 양양강 고속도로하고 맞물립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 타고 강남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불과 한 15분이면 되거든요. 그럼 시간으로 합해보면 현리에서 수동IC까지 15분, 수동IC에서 차산리까지 10분, 차산리에서 강남 진입 초입까지 해서 한 15분 하면 한 40분 때면 강남 강북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된다. 그러면 이쪽이 정말 여태까지 없었던 뭐 청평의 전철 들어오는 것보다 큰 효과 면에서 차량 통행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수동 휴게소 IC 이제 그 예상 통행량을 본 게 뭐 아까 이명재 씨가 말씀하셨는데 뭐 한 8,000대, 7, 8,000대를 본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터널까지 뚫린다 그러면 1일 만 대 이상이 수동 휴게소 IC를 경유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유입도로가 다 상하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조정병과 상면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뭐 어느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하면 전체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 뭐 도의원님 모시고 저희 과장님 모시고 면장님 모시고 해서 지역 주민 전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정말 관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내부적인 도로보다도 외곽에서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 터널로 굉장히요. 그런 의원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핵심은 수동 터널이죠. 건축물에 그게 얼마큼 넓혀 가느냐고. 한국은 보수래 지자력이 연결하는 것까지 다 광범위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야 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21년에서 25년까지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 거기에다가 반영이 되어야 돼요. 국도는 지방도가 해줘야죠. 고속도로. 근데 똑같이 지방도, 최근에 수도께 지방도인데 이것도 21년에서 25년이에요. 이건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도하고 또 국도 고속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올렸는데 사실 국토연구원이든 저 국토교통부든 제가 다녀봤을 때 요 하나가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희한테 아래 국토연구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만 나서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같이 막 합동이 돼야 돼요. 어렵겠지만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주민 의원들과 함께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